대학을 신학 대학은 안 좋지만 우리 아들이 대학 간다는 거는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잖아요. 그러더니 새벽기도 갔던 나를 끌고 한 가보자. 우리 삼촌 집에 갔습니다. 삼촌도요 논이 백마지 있는 부자였어요. 그래가지고 제 어머님이 저를 대구로 가가지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. 우리 아가요 신학 대학 간대요. 아이고 이러면서 돈도 없는데 신학 대학 간다고.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은 그래도 큰 부자니까 삼촌이 등록금이라도 한번 대주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를 데려가고 그 말을 한 것 같아요. 그랬더니 저희 삼촌이 하시는 말씀이 저를 보더니 네가 대학 간다고 네가 대학 가면은 내 손가락에 불쾌가 하늘에 올라갈게. 우리 아들 대학 갔는데 넌 30마지기 있어야 애 대학 하나 보내는데 네가 어떻게 대학 간다고. 제가 얼마나 열을 받았는지 제가 삼촌한테 삼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전 대학 갑니다. 삼촌이 안 도와줘도 갑니다. 그랬더니 제 삼촌이 이 새벽마다 교회 가면 동네 다 깨우고 노래 부르고 찬송하면 네가 왔다 갔다가 그래 하는데 와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있으면은 하늘에 돈을 뚝뚝 떨어줘야 되지 않나? 하나님을 막 모욕하더라. 그래서 제가 엄마 가자. 삼촌 하나님 저를 대학 가게 해줄 겁니다. 삼촌 안 주도 저를 갈 겁니다. 엄마 가자. 이제 집에 왔어요. 집에 왔는데 저희 어머님 집에 와가지고는 마루치에 앉아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. 이놈의 자식아 못난 엄마 만나서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해주고 막 우시더라. 그래서 내가 엄마 걱정하지 마라.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 돈이고 뭐지 다 준다. 걱정하지 마라. 아무 걱정하지 마라.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아 세상에 하나님 어디 있노? 너가 삼촌하는 거 봤지? 네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노? 아무도 없다. 엄마 하나님 지금도 우리 하는 이야기 듣고 내 기도를 다 듣고 줄 거다. 걱정하지 마라. 이렇게 하고는 저희 어머님은 일하러 가시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너 저도 좀 답답하더라고.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또 전도사님 부담이잖아요. 내일 등록 마감인데 돈도 없는데 집에 있으려고 하니까 또 그것도 그렇고 동네에도 돌아다니고.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학생 그 회수권 할인권이 있었거든.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산을 갔어요. 고등학교 때 산에 한 두 번 갔는데 그 산에 올라가는 중간에 길에 절이 있어요. 절이. 그래서 발음도 쉬울 겸 해서 사람도 날 모르는 데 가서 갔다가 발음도 쉬고 와야 되겠다. 그래 차 타고 김해 가서 김해에서 부산 가는 차 타고 거기 산 밑에 내려서 올라갔습니다. 그 절을 거쳐서 올라가는데 그 절을 거쳐서 올라가는데 마침 그 절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있었어요. 살기는 동네에 살면서 낮에는 절에 와서 허들의 일을 해주고 하는데 그분이 저를 알아보고 학생 그 어쩐 일이고 놀러 왔다 그러니까 아 그래 하고 있는데 스님이 오시더라. 스님 뒤도 보더만 그래 너 그래 너 지난번에 뭐 대학 간다 그러더만은 시험 쳤나? 네, 쳤습니다. 그래 어디 쳤는데? 신학대학 쳤습니다. 내가 왜 그 그래도 그 절에 그 있었던 거니까 그 고등학교 때 그 산에 한번 갔을 때 그 스님 절을 탁 보는데 그 절에 그 마당에 우물이 있었는데요.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친구 하나하고 둘이서 물을 묻고 있는데 스님이 부르더라고. 그때 보더니 저를 보더니 학생 내 동자 할래? 이래 했거든요. 그래서 옆에 있던 그 서철수라는 친구가 아, 야, 너 별명이 목사고요. 신학대학 갈 건데 동자는 무슨 동자요? 그랬더니 스님이 그래? 그럼 놀다가 그래서 내가 절에 한 그 두 분과 스님하고 안면이 있었는데 그 나갔더니 스님이 그 시험을 쳤나? 쳤다. 그래 요새는 등록금이 비싸지? 60만 원. 어이구 비싸네.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래 그럼 놀다 가라. 알겠습니다. 그 제가 그 절 저 뒤에 골짜기 올라가서 한 두 시간 동안 큰 절 기도했어요. 하나님
엘리야에게는 깜박이로 먹이시고 다 했잖아요. 우리 엄마가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. 지금까지 아무도 도와준 사람도 없고요. 삼촌도 못 믿고 하나님도 못 믿습니다.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. 저는 신학 대학 가서 목사가 되어서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. 찬송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. 그걸 간절히 기도하고 집에 가야죠, 이제. 그래서 집에 가려고 내려오는데 그 전력불 지나가는데 마침 그 아줌마가 또 있더라고. 학생 부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줌마 보고 왜요?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도 스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가야지. 아니 나 그냥 갈랍니다 했더니 아 그래도 왔으면은 그 스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가야지 그냥 가면 되느냐고. 그 예의가 아니지 뭐 이랬었더라고. 그래서 내가 뭐 내가 잘 알지도 못한 예의는 무슨 예의 하면서도 하도 아줌마가 아 그래도 스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가야지. 그래서 내가 스님 문 앞에 가서 스님 저 갑니다 이랬더니 스님 문을 턱 열더만 들어오라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아이 발이 냄새나서 안 들어가려면 들어오라는 거야.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발에 신발 벗으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옛날에 운동화 하나를 가지고 씻지도 않고 개가 막 냄새가 꼬린내가 나가. 그래서 내가 신발을 벗고 올라가가지고 발은 밖에 내놓고 몸만 엎드려가지고 우부당하게 해가지고 했더니 스님이 저를 딱 보더니 너는 그 등록금 못 내지 이러더라고. 내가 가만히 있었어. 가만히 있었더니 스님이 봉투를 하나 뜯고 내가지고 이거 가지고 등록을 하라는 거야. 이게 뭡니까? 그러니까 네 아까 등록금 60만 원인데 안 했나? 그제 내가 스님 저는 받아도 갚을 돈도 없고 저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. 그랬더니 그냥 주는 거니까 받아라. 제가 몇 분 거절했는데 스님이 계속 받으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것을 스님께 60만 원을 받아가지고 바로 고신대학 신학과에 가서 등록을 하루 남겨놓고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밤늦게 집에 갔어요. 마지막 차를 타고 이제 집에 갔어요. 집에 갔더니 저희 어머님이 낮에 돈도 못 빌렸지 삼촌한테 그랬지 내가 살아주고 그때는 전화기 없으니까 야 어디 갔노 막 하고 있는데 내가 밤에 밤 한 9시 마지막 차를 시골에 가는 마지막 차를 타고 들어갔더니 집에 항상 내가 집에 들어가면 엄마 하고 들어가거든. 엄마하고 들어갔는데 저희 어머니 막 그들 뛰는 것 이놈의 자식아 어디로 갔던데 뭐 했노 어디 갔는데 연락도 없이 막 그러길래 엄마 내가 저 부산에 있는 그 불연사 절에 갔는데 그 절에 스님이 등록금을 대주서 등록을 하고 오는 길이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고? 그래서 내가 설명해 주더니 제 어머니 막 마루청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대로 뛰 내려와가지고 마당에서 저 모호남 절이나 사찰을 보고 아이고 나무관샘 엄마 나무관샘 보살이 아니고 봐라 하나님만 살아계시나 막 내가 설명했더니 제 어머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엄마 부처님이고 하나님이고 니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막 그러셨더라. 그래가지고 1980년도 3월 3일 날에 80년도 3월 3일 날 고신대학에 입학 예배를 드렸습니다. 입학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기숙사 갈 사람 기숙사 가고 통학 갈 사람은 집으로 갔겠고 다 버티니 저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. 집으로 가면은 집이 너무 멀어서 못 오고 잘 데도 없고 호지물 돈도 없고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와서 가방을 이제 교회에서 내가 신학생 됐다고 전사님이 가방을 하나 사 만 원짜리 가방을 하나 사줬는데 그런 책도 없고 아무것도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손가락에 가방을 끼워서 가방을 돌리고 하나님 오늘 입학 예배 잘 드리고 입학을 했는데 먹을 때도 없고 잘 때도 없고 하나님 하고 있는데 또 생각이 나기를 내가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없을까 그래 절에 스님이 또 생각나더라고. 내가 그 사람 말고는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. 그래서 내가 그 빈 가방을 들고 아 절에 안 가봐야 되겠다. 그래서 빈 가방을 두고 절에 갔어요. 내가 솔직히 내 마음 이런 생각이 들더라. 아 그래도 스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들었는데 또 가니까 마침 스님이 마당에 또 계시더라고. 그래서 내가 스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래 네가 어쩐 일이고 하는 거야. 네 오늘 스님 덕분에 예배 잘 마치고 왔습니다.
그랬더니 스님이, 그래, 오늘 입학했나? 네, 입학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. 그래. 그 누구 집은 저 멀리 거기 있는데, 어디서 자노? 이러 묻더라. 스님, 지금까지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. 이랬더니 스님이 저를 또 보시더니, 그러면은, 막 우리 절에서 다닐래? 그래서 제가 갈 데도 없고 먹을 데도 없는데 제가 뭐 다르게 할 말이 없잖아요. 그랬더니 그 일하는 아줌마를 해서 방을 안내를 해주더라고요. 마침 그때에 그 절에서 부속 건물을 지었어요. 밑에는 방이 여러 개 있고 위에는 통으로 다락이 있는데 말이 다락이지 엄청 크죠. 황토로 나무로 통나무로 확 지은 위에는 귀하로 딱 해내는 부속 건물인데 거기서 다락에 올라갔더니 자 그렇게 감사 기도하고 앉았는데 일하는 아주머니가 막 과일하고 막 가져왔더라. 과일이요 얼마나 좋은지. 옛날에 사직구제 같은 게 지나면요 제가 등록금 60만 원이었는데 그 당시에 사직구제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나 엄마나 친구가 극락가라고 하는 그 제사를 지내는 사직구제 지내면요 그때 과일값만 그 불교 신자들 60만 원씩 드렸어요. 그 과일 같은 거 다 차려가지고 하는데 그런 과일을 가져왔더라. 파인애플, 바나나, 사과, 배 이만한 거 이만한 거 진짜 이만한 거 큰 거 최고 좋은 거. 그 내가 꿀꺽 먹고 싶었지만은 내가 그 아줌마한테 아주머니 저는 이런 거 안 먹습니다. 가져가라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왜 안 먹는데 먹더라고. 저는요 귀신들한테 제사드린 음식은 안 먹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주머니가 저를 막 도와주다시피 많이 했는데 열받아가지고 얻어먹는 주제에 온갖 것 다 가리고 있네 하면 가져가더라. 그리고는 제가 저녁에 잠을 자면서 기도했습니다. 하나님 내가 절에 있지만 새벽 기도는 꼭 하게 해주십시오. 혹시나 또 이게 나무집에 있다가 첫날 돼 뭐 잘못 이게 긴장해서 새벽에도 놓칠까 내일 아침에 깨워달라고. 그래 하고는 잠을 잤는데 아 그 다음날 나는 원래 4시에 새벽에 들어가는데 3시에 저를 스님이 깨워주더라고. 3시만 되면 스님은 매일 3시만 되면 똑딱똑딱 예불을 드리는 예불. 아침마다 예불을 드리는 거예요. 이게 3시에 되는 거예요. 그 예불 끝나고 나면 제가 승경 찬송을 들고 밑에 주례교회라고 옛날에 이인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게 예배를 새벽에 드리고 또 올라오고.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새벽에 다닐 때 늘 목이 터지라고 찬송을 그래서 또 절에서도 내려갈 때 찬송 부르고 내려갔다가 또 절에 올라가면 찬송 부르고 막 아 이래갔더니 이 동네 사람들 이제 소문이 와전돼서 우리 스님이 요새 뭐 목사님을 한 사람 데려와가지고 같이 있고 목사는 새벽에도 가고 스님은 뭐 불공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되었다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절에도요 운영위원회 이런 게 있거든요. 운영위원회 막 총무도 오고 회장도 오고 이렇게 다 오더라고. 그래 와서 이제 아침을 먹으면 제가 항상 기도를 합니다. 스님하고 밥을 모아 저는 항상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죠. 기도하면 스님이 항상 야야야야야 뭐하노? 기도합니다. 누구한테 기도하는데? 하나님께 기도하죠. 야 내가 한 이 학비 교통비 책값 보낸다고 내가 매일마다 두드리고 내가 하는데 니 어디 기도하노? 스님, 스님도 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 아닙니까?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제가 지금은 시간을 말씀 못 드리지만 이게요 나중에는 내가 저를 알게 됐어요. 책도 쓰고요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그 내용도 있는데요 엄청난 반항을 일으켰어요. 절에 있는 스님들도 이번에도 우리가 팬데믹 가운데도 1년에 4번 세례받는데 이번에 수백 명이 받았는데 그때도 스님 한 분 세례를 받았어요. 지난번에도 스님이 두 분이나 받았어요. 스님도요 10분만 딱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. 그 이유를 제가 알게 됐는데 그래서 그 절에 있으면서 밤에 다락에 올라가면은 또 막 맛있는 거 갖다 놔요. 그 내가 아주머니를 불러서 아주머니 안 먹는다 그랬잖아요. 이러면 학생이 제사 음식 안 먹는다 그래서
스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스님이 제사 드리기 전에 갖다 놔라고. 그래서 제사 드리기 전에 그 절에서 그 맛있는 과일 먹고, 저는 살밥을 먹어본 지 거의 없었거든요. 그런데 절에 있는 그 밥은요, 100% 살밥. 100% 살밥은 얼마나 맛있는지, 그냥 된장에 막 찍어서만 먹어도 꿀떡꿀떡하고, 간장에 찍으면 제가 지금도 우리 집에서도 반찬은 우리 집사람도 있지만 반찬 두 가지 이상을 안 먹어요. 살밥 딱 해가지고 그 살밥을 된장 잘 찐 데가 살밥 먹고 된장 하나 먹고 살밥 먹고 이 최고 맛있었어요. 그 다음에 간장에 고추장 넣고 고추 좀 썰어가지고 매운 고추 해가지고 밥 한 끼, 밥 한 숟가락 먹고 그 매운 고추 하나 먹고 이 최고 맛있었어요. 근데 뭐 그 절에 갔더니 막 절에 된장을 많이 하잖아요. 된장에다가 살밥 그 막 너무너무 그래서 등록금도 대주고 학비도 대주고 교통비도 다 대중단에다 있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집에 왔더니 예수를 믿겠대요. 그래서 엄마 어쩐 일이고 그랬더니 네가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고 기도를 하는데 누구 삼촌도 안 도와주고 이 동네 누구도 안 도와주는데 어떻게 그 스님이 너를 알아서 등록금 대주고 교통비 해주고 먹여주고 다 하겠나? 이게 하나님이 없으면 될 일이가? 하면서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 어머님 예수를 믿었어요.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고 저를 그렇게 때려 죽으려고 했던 우리 형은 내보다도 먼저 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고 우리 큰 누나도 전도사가 되고 작은 누나도 근사님으로 있고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.